안녕하세요. 여름바다 멋지죠? 뜨거운 태양 아래 반짝이는 끝없이 투명에 가까운 에메랄드빛 바다 좀 보세요. 고운 모래 해변의 야자수 그늘 아래엔 선베드까지 그림처럼 완벽한 여름바다 아닌가요? 보기만 해도 두근거림과 설레임으로 가득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게 만드는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치얼스! 여기는 북극섬입니다. 에코비치 리조트는 푸꾸옥섬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옹랑비치에 위치하고 있어요. 전 객실이 방갈로로 이루어진 데다 꽃과 나무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놓은 정원은 너무나 싱그러워서 자연이 나에게 어서오라 속삭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저 산책만 해도 번잡한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듯한 기분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저는 비치프런트 방갈로 101호에서 묵었는데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로 모래를 씻어냅니다. 방갈로는 딱 봐도 많이 오래된 듯 하지만 널찍한 공간에 바닥에 타일이며 티크로 된 가구가 발리 스타일인 듯도 하고 프랑스풍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네요. 베트남을 여행하다 보면 예전에 지은 리조트 중엔 이런 스타일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국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빌라에서 풍겨오는 분위기가 개인적으로는 좋더라고요. 욕실도 넓은 편인데다 야외 공간이 섞여 있어 자연광이 들어오는 것도 특별하고요. 어메니티는 모두 갖춰져 있어요. 무엇보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빈티지스런 타일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네요. 발코니에서 바라다 보는 바다는 두말할 것도 없이 환상적이고요. 뭐라고 묘사도 하기 전에 두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버립니다. 조식당은 리셉션과 함께 리조트에서 제일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요. 조식은 뷔페식이고 종류는 많지 않아도 부족할 것 없을 정도예요. 우리는 테라스 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덕분에 이런 멋진 뷰를 감상하며 식사를 하는 호사를 누립니다. 조식당은 수영장과 연결되는데요. 아담한 크기의 수영장은 그리 크지는 않아도 수심이 1.2m라 수영하기엔 좋았어요. 게다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인피니티 풀이라 해변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저 멀리 수평선까지 뻗어나간 경치가 예술입니다. 에코 리조트 스파센터는 해변에 있어요. 우리는 아침 5시쯤 푸꾸옥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곧바로 에코비치로 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리조트에 도착하니 7시밖에 안 되었지 뭐예요. 그러니 체크인 시간인 오후 1시까지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했는데요.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 피곤해서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리셉션에 짐을 맡기면서 스파까지 예약한 다음 스파센터 근처에 있는 선베드에 자리를 잡고 쉬다가 마사지 받고 브런치 먹고 나니 자연스레 체크인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침부터 시간 때우느라 정신없이 돌아다닐 필요 없이 리조트에서 마사지를 받으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좋았어요. 에코비치 리조트의 해변은 투숙객 전용이다 보니 북적이지도 않고 선베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차지할 수 있어서 정말인지 최고인 것 같아요. 특히나 바다 위에 지어진 레스토랑은 경치도 압권이고 바닷바람도 시원하고 잔잔한 파도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 분위기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요. 음식이 맛도 좋고 양도 넉넉한 건 기본이고 가격까지 착한 게 아닌가요? 땡큐. 파티네 이거 완전히 거의 파티야. 덕분에 양껏 주문해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특히나 맥주 가격이 진짜 저렴했는데요. 날씨도 더웠지만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시원한 맥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게 최고로 좋았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레스토랑이 있으니 완전 좋더라고요. 에코비치 리조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멋진 옹랑비치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건데요. 아무리 바라봐도 절대 질리지 않는 맑은 바다는 정말이지 사랑입니다. 모래도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철썩이며 부딪히는 파도의 촉감도 감미롭고요. 바다가 워낙 투명해서 스노클링에도 최적인데요. 바닷물이 겨우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얕은 곳인데도 크고 작은 바위들이 산재해 있어서 물고기를 제법 볼 수 있었어요. 물고기들이 제법 있죠? 유연하게 움직이는 물고기들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신기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물을 좋아하는 저는 하루 종일 리조트 앞바다에서 원하는 만큼 스노클링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어요. 가끔씩 거품을 일며 물살이 세지니까 이리저리 몸은 흔들렸지만 모였다가 흩어지며 재빨리 움직이는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재미에 푹 빠져 오랫동안 물속을 헤매고 다녔답니다. 살아있는 바닷물에서 몸을 담그고 있으니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 듯 상쾌해집니다. 물고기와 함께 바닷속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기분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리조트를 고를 땐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닌 듯 합니다. 이런 리조트는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에코비치 리조트는 생각 같아서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고 싶은 곳이랍니다. 늦은 오후가 되니 바다가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에코비치 리조트는 선셋 풍경도 못지않게 멋진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워서 머물지 못했던 그물망에도 이제는 올라가 볼 수 있고요. 처음엔 앉아있기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흔들려서 그냥 누워버렸어요. 에코비치 리조트는 푸꾸옥공항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져 있어서 자동차로 50분쯤 걸리고요. 시내 중심인 두옹동 타운에서는 8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자동차로 20분쯤 걸린답니다. 시내로 나가려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여러 번 나가기엔 시간도 걸리고 부담도 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바다가 깨끗하고 예쁜 데다 방갈로도 넓고 음식 맛있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은 건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에코비치 리조트는 바쁜 휴가를 원하는 여행객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만 싶은 여행객들에게 적극 추천하고픈 리조트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지영의 여행 채널.